오클린 마지막 검색어는 태풍 코앞인 데 수상 레저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패들보드를 탄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어제 오후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 순찰팀을 급파해 두 사람을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1시간가량 패들보드를 탔고 바다 출입이 금지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 레저기구 운항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도 또는 바람만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 레저기구는 운항 전 해경 또는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한숨이 나옵니다. 유치원생도 아니고 제발 말 좀 들읍시다. 안전 불감증이네요. 본인 목숨은 본인이 지킵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